24장. 여호야김 시대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창조한 성전에 돌아가서 그를 대관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아가야 부대와 아람 부대와 모압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정결하게 하시니 이 유다의 남은 곳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문하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길에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실을 즐기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남은 자손과 한 모든 유다와 역대들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그 지성들로 함께 되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리시나의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의 애굽 강에서부터 유다를 한까지 애굽 왕의 손가락을 다 점령하였음이라. 이러한 여호야김.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삽갈간 하시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부스라요. 예루살렘에 살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들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김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니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전이 되는 바벨론의 왕이 되었으니라. 여호와의 선들의 모든 궁을과 왕궁품을 지어내고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만 든 것 여호와의 선들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되었더라. 그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중사만 영과 모든 장관과 기전자들을 찾아가매 기전자 외에는 그들에게 아무데도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찾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니시들과 나라의 관심인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찾아가고 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3천명 용감하여 싸움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찾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김의 수고 마다냐를 리시나의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곧 시디기아라 하였더라. 유다 왕 시디기아. 시디기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7년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 이름 한달여 리나의 이름이 아이다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알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들을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유다를 심하시니 그들을 그 하소서 천지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디기아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25장. 예루살렘 멸망. 시디기아 제 18살 시에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쳐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질쳐 주위에 투성을 싸매 그 성이 시디기아 왕 제 7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딸 부리의 성전이 근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그 성에 대해 바벨론의 모든 부사가 밤중에 도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들이 그 왕을 쫓아서 애굽 근대에서 그를 따라잡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의 왕을 찾아가 그를 인하 있는 바벨론 왕이로 끌어와매 그들이 그를 심하냐. 그들이 시디기아의 아들을 그의 앞에서 죽이고 시디기아의 돈을 빼고 노스슬로 그를 갈아타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성전 붕괴.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의 업제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누부사단이 예루살렘에 올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비례시까지 불살랐으며 12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전을 하였으며 성전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행복한 자들과 우리 남자는 12대장 누부사단이 모두 찾아가고 12대장이 그 땅에 비천자를 남기고 그 왕을 다스린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가자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돈을 빼는 것과 여호와의 성전에 받을 것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 가늘과 밥사들과 부지들과 수가들과 승리대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갔으며 12대장이 또 분명 그들과 잘될 것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여호와의 성전을 남아 있는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밭진들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둥의 눈물을 흘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 높이 알려들 비시오 그 곡대의 눈물에서 높이 가세 비시오 그 머리 들린 돈과 성과 다노시라 하는 등의 장식과 금도 이와하더라.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찾아가라. 시대장이 대제사장 사야와 부제사장 사야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찾았고 또 성전에서 사람을 찾아갔으니 군사를 거닌 내시한 사람과 또 성전에서 만난 왕의 시정 사람과 백성을 칭찬한 장관의 소중한 사람과 성전에서 만난 백성 60명이라. 시대장 누사단이 그를 찾아가서 올린 나 바벨론 왕에게 나가매 바벨론 왕이 마땅히 나에서 다 죽였다. 이와 지다가 사자 격분 터에서 떠났다. 유다 지도자 그달리아.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야 손자 아이가냐 아들 갈리아가 가나되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 다른 자가 바벨론 왕이 갈리아를 찾아서 상담을 듣고 이는 가냐야들 이스마엘과 가야야를 요한과 누바 사람 다른 자들 사야와 마가사냐들 야사냐와 그 다른 사람이 모두 미스바라서 갈리아에게 나가매 갈리아가 그들과 그 다른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갈리아를 섬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수로의 왕도 그리스마엘의 손자 가냐야들 이스마엘이 부하 영혼을 거두고 와서 갈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 함께 있는 유다 사람과 갈리아 사람을 죽이자 노솔로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이루어왔으니 이는 갈리아 사람을 두려워하니더라. 여호야김이 서작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서작한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빌무다단이 지켜 얻는 지월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김 오기 전에 와 그 머리를 들리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지위에서 의복을 받게 하고 그의 일평생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쓰고 쓴 나라 왕에서 받는 양이 있어서 정신 떨어뜨리지 않나이다. 역대상 1장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담세 테노스 기난 말랄렐리아 에롱드셀랄라메 노아셈 함과 야베스 출산들이라. 야베스에서는 고멜과 마고과 마디와 야안과 두갈과 메세과 드레스요 고멜에서는 나스나스와 디갓과 관하여 야완에서는 엘리사와 하시스와 킴과 두단이더라. 하메에서는 구스와 미사임과 북과 가나니오 구스에서는 스바와 힐라와 삭다와 라마와 삭드가요 라마에서는 스바와 드다니오 구스와 도니모로 슬라스니 세상에서 첫 연말이며 미사임은 루딘과 아민과 라빈과 나빈과 아루신과 압슬림과 갑도임을 나스니 그레세 존 가슬림에게 삼았으니 하나는 마들 지동과 헤슬라코 엽순족과 아무중족과 기가순족과 희중족과 알다중족과 신중족과 아르바중족과 스말중족과 하마중족을 이스마엘의 세계. 아브라함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주권이라니 그의 마다는 노아시오 다만 기갈과 아빌과 미산과 이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락과 디나와 여리와 남수와 게마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러한 자손은 시므란과 육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삭과 수와요 육산에서는 스바와 드다니 미디안에서는 에바와 엘과 한옥과 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그들의 자손들이라. 에서의 자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니 이삭에는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에서에는 엘바스와 루엘과 여수와 엘람과 고라요 엘라세에는 대만과 오말과 스리와 하담과 하나스와 디나와 아멜기요 루에야는 낫과 세야와 삼마와 미사요 세야는 로단과 소알과 시본과 아나와 디선과 에셀과 사니요 로단야는 호리와 호만요 로단야는 유인팀나요 소바야는 엘란과 아나과 알과 스리와 오나요 시본야는 아야와 아나요 아나야는 디선요 기선야는 하만과 이산과 이단과 그라니요 에셀야는 디안과 사만과 야가니요 기선야는 우수와 아니라. 애돔 당시 왕들. 이스라엘
기상과 빌레과 에바와 사비며 칼렉에서 실망하는 세벨과 딜 하늘라고 또 만만하여 아버지 사울 낳고 또 마게나와 주바의 아버지 소알 낳으며 칼렉의 딸은 악사더라 칼렉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마들 후야를 이루하니 기략여림의 아버지 소발과 기르레의 아버지 삼아와 기가드의 아버지 하리라 기략여림의 아버지 소알의 자손은 하웨와 문고 사람의 철강이니 기략여림 족속들은 미겔 종족과 붓종족과 스마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루마니와 소라와 에스라울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사마의 자손들은 들렌과 누가 종족과 아다르 베드와과 마나 종족의 철강과 소마 종족과 야베스의 사단 사기란 종족 곧 디라 종족과 스마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날개가 무려진 한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3장 다윗왕의 아들과 딸 당시 헤브론에서 나아들던 이왕이 마들은 암논이와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할멜 여인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사람의 딸 마가야되요 넷째는 아도냐와 아키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사라의 아이다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르라니와 달산의 엘라의 소생이 이어서는 헤브론에서 나왔다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사셨고 또 예루살렘에서 37년 사셨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나아들던 이왕이 시마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의 사람 다 아미의 딸 하사의 소생이요 이탈과 엘리사마와 엘리렉과 누가와 니렉과 야야와 엘리사마와 엘라와 엘리렉 압살롬 다 다윗의 아들이 그들의 누이는 다만이요 이외에도 소세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자손 솔로몬의 아들은 로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요사시요 그의 아들은 요람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요스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누람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시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암요 그의 아들은 유샤요 유샤의 아들은 아들 요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디야와 넷째 슬름요 여호야김의 아들은 그의 아들 여호냐 그의 아들 시디야요 살라반 여호냐의 아들은 그의 아들 사겔과 말기암과 아브다야와 사살과 여호냐와 사마와 느다야요 나의 아들은 수바벨과 심이요 수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메제슬롬과 또 하사와 오엘과 베레가와 사야와 이사펫의 다섯 사람이요 하나의 아들은 블레다와 야사야요 올로바의 아들 아는의 아들 오바의 아들들 사내의 아들들이니 사내의 아들은 스마요 스마의 아들은 하수와 이갈과 바야와 나아야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나의 아들은 에레네와 시야와 아스감 세 사람이요 에웨네의 아들은 호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아쿠과 요한과 블라야와 아니 일곱 사람이라 사장 유다의 자손 유다의 아들은 페레스와 헤스론과 칼미와 홀과 소발이라 스마의 아들 라야는 야하슬라코 야하슬 아후나와 라하슬라스니 이는 소바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메제 하스멜곤과 그들의 아버지 부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스니 이는 나필렘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마다를 후의 소생이며 유다의 아버지 아수벨의 후아니는 헬라와 나하라 나라는 그에게 아후상과 헤벨과 임니와 하하시다를 낳았으니 이는 나라의 소생이며 헬라의 아들은 세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며 호수는 안구가 소베라와 함리아들 아하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임하여 유다의 야베스가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다 하니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집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우사하나로 하늘을 벗어나 내게 주신 여호와께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하락하셨더라 단독보 수하의 형 블루비 미길을 낳았으니 미길은 에스의 아버지요 에스는 그드라와 하사와 유나스의 아버지 디나를 낳았으니 이는 할리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은 운일과 사라야요 운일의 아들은 하다시며 모노들은 오베를 낳고 사야는 유압을 낳았으니 유압은 테라심의 조상이라 그는 공장이었더라 여분의 아들 칼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남과 엘라의 자손과 끝났으며 야렐레의 아들은 시과 시바와 디아와 아사엘이요 에스의 아들들은 이들과 메렉과 에벨과 엘론이며 메렉은 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모아의 조상 이스라엘 낳았으니 이는 메시아는 맞은 하루의 딸 디디아의 아들이며 또 그 안에 여호기야는 그들의 조상 이르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마의 조상 여호기를 낳았으며 나하미의 후기야의 아내 아들들은 감산 필라의 아버지와 마가사람 에스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리나와 헤난과 틸로며 이시의 아들들은 소액과 펜서이시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내가의 아버지 에로와 마이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잔자의 집곧 아스레아의 집중족과 또 요긴과 코세바 사람들과 유아스와 무아브의 자식인 사람과 야수빈의 해민이 이는 나의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통장가되어 소불과 산 가운데 거주한 자로서 거기서 왕방대 거주한 자로 왕위를 하였더라 시몬의 자손 시몬의 아들은 누멜과 야민과 야리과 세라와 사우요 사우의 아들은 살룸요 그의 아들은 입상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하무에요 그의 아들은 사구요 그의 아들은 시미라 시미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는 상관이 없지 못되니 그의 온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몬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물라다와 하살수알과 기라와 에센과 둘락과 부델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그말가보가 하살수신과 헤피라와 사라이니 다윗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산 곳은 에단과 아인과 미문과 도빈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행위가 발까지 달았으니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루라고 기계부가 있더라 또 메스바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유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사라야의 손자 유시야의 아들 이후와 또 엘레네와 야구바와 여사하야와 아사야와 아들과 여신일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리손 시무리의 형성 여달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함례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내 권성한 자라 그들이 그들의 양들을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종족 그들을 지경에 이르러 기름이 아름다운 목장을 가게 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전되고 평안하니 이는 이때부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함례자 성이 되리라 이 넓은 기록된 산지 유다왕 히스기야 때가서 그들의 성벽에서 묻히고 거기는 모인 사람 찾아 지내라고 이스라엘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들을 위하여 목장을 거기에 있으며 시몬의 자손이 오르면 이시야를 둘러야와 묘야와 아르바야와 우시엘을 두고 삼고 세일 산으로 가서 시나의 사람은 아말의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5장 루벤의 자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가 그의 아버지의 짐승을 들었으므로 장자의 눈물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서 나기 보다 부지 못하였느냐 이는 형부가 뛰어나고 전자가 이다기에서 나서나 장자의 눈물은 요셉에게 있으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노가 알루와 선과 갈미요 요의 아들은 스마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미요 그의 아들은 이가요 그의 아들은 라요 그의 아들은 바요 그의 아들은 후야이니 이는 루벤 자손에 있어서 아스왕 딜라필세에게 서잡힌다 그의 인디가 중독과 기브로 오동된 여일과 사라와 빌라니 빌라는 아시스의 아들 요셉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루에 살면서 누구와 발문까지 달았고 또 동로와서 거전에서 유다 땅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달았으니 이는 길라땅에서 그 같이 입원시켜며 사람에게 그리 하갈산과 더불어 싸워 숨을 죽이고 길라 동쪽 공단에서 상하게 거주하였더라 가세자손 가세자손 루벤 사람을 맞이하여 바산땅에 거주하면서 설가까지 달았으니 부르면 유이요 담은 삼요도 야야와 바산산 사라시오 그 중에 감히 힘든 이갈 왕수랑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르 일로맹이 있는다 아비아일의 아들들 아비아일은 후야리요 야라와의 손자요 길라세의 증손이요 이갈의 형성이요 역세의 오대성이요 야베의 입대성이요 부스의 칠대성이요 또 궁의 손자 아디갈 아이가 우두머리였고 그리 바산 길라과 그 말과 사람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람 견들이에 달았더라 이상 유다 왕의 상태와 이스라엘 왕의 로보암 때의 족보의 기록이었더라 문하세 반지파의 용사 루벤 자손과 가산과 문하세 반지파에서 나가 상하는 용사 곧 능이 방패와 흘드녀 흘드녀 싸움에 익숙한 자는 사마 사천 7년 미치며 그리 하갈산과 여로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움 중에 도심을 이었으므로 하갈산과 그 관계인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리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셨으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으며 그리 대적의 짐승 곧 나가 5만마리와 양 25만마리와 마귀 2천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명을 서저하고 짐을 당하지 않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며 그리 그의 땅에 거주하여 서저 때까지 이르렀더라 문하세 반지파의 자손들 문하세 반지파 자손들이 이 땅에 거주하면서 그 이번사여 바산서부터 바헬론과 승리와 헬론산까지 달았으며 그들의 경우 엘과 이스와 엘과 아스엘과 예니아와 가비아와 야디니여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문하세 반지파의 주방 그리 그의 자손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 그라스 매신 그 땅의 신들을 가르마듯 섬긴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왕 보리 마음을 익히며 아스왕 딜라빌레의 마음을 익히며 곧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서잡아 할라와 하불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자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며 6장 레위의 가게 레위의 아들들은 계손과 그 갓과 무라리여 그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여 아브람의 자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여 아론의 자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니여 엘라살은 피나스라고 피나스는 아비수알라고 아리수와는 부길라고 부길은 우실라고 우시는 스라히아라고 스라히아는 무야스라고 무야스는 아마렐라고 아마렐은 아히둘라고 아히둘은 사둘라고 사둘은 아히마스라고 아히마스는 아사렐라고 아사렐은 요한을라고 요한은 아사렐라스니 이 아사렐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지상의 집을 행하자이며 아사렐은 아마렐라고 아마렐은 아히둘라고 아히둘은 사둘라고 사둘은 살룸라고 살룸은 힐기아라고 힐기아는 아사렐라고 아사렐은 스라히아라고 스라히아는 여호사렐라스니 여호와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도 가니라 레위의 자손 레위 아들들은 계손과 그 아들들은 이며 계손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림이와 심이요 그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그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중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계손에게서 난다는 곧 그 아들이며 그 아들은 야시오 그 아들은 심하여 그 아들은 요하여 그 아들은 이또요 그 아들은 사요 그 아들은 야들이며 그 아들에게서 난다는 곧 그 아들은 아미나다요 그 아들은 고라요 그 아들은 아시요 그 아들은 엘가나요 그 아들은 엘리아사요 그 아들은 아시요 그 아들은 하시요 그 아들은 우리요 그 아들은 우시아요 그 아들은 사우라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히무시라 엘가나 말하는 그의 자손 이러하니 그 아들은 소베요 그 아들은 아시요 그 아들은 엘리아요 그 아들은 여로함요 그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은 마다를 요에요 다음은 아비야라 므라리에게서 난다는 말이요 그 아들은 임요 그 아들은 심이요 그 아들은 우사요 그 아들은 심하요 그 아들은 학기야요 그 아들은 아사야라 휘마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언약의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집을 만든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휘마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기업이라 침물을 행하였더라 침물을 행한 자와 그의 아들들이라니 그 아세자 중에 해만의 찬송한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의 사마의 아들이요 사마엘의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호하의 아들이요 호하는 수의 아들이요 수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세의 아들이요 마세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레의 아들이요 사레는 스마의 아들이요 사레는 타세의 아들이요 다스는 아시의 아들이요 다스는 아시의 아들이요 아시는 에비아사의 아들이요 에비아사의 아들이요 그는 이사의 아들이요 그는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사의 아들이라 하나의 형제 아사보 하나의 오른쪽에서 침물을 행하였으니 그는 헤게의 아들이요 헤게는 심하의 아들이요 심하는 미가의 아들이요 미가는 바세의 아들이요 바세는 마기의 아들이요 마기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의 아들이요 세는 아가의 아들이요 아가는 에가나의 아들이요 에가는 심하의 아들이요 심하는 아들이요 심하는 야스의 아들이요 야스는 디손의 아들이요 디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 형제 브라게스 중 그의 오른쪽에서 침물을 행한 자는 에가나 에가는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아비의 아들이요 아비는 말기의 아들이요 말기는 사게의 아들이요 사게는 아마시의 아들이요 아마시는 히게의 아들이요 히게는 안시의 아들이요 안시는 한야의 아들이요 한은 세메의 아들이요 세메는 말기의 아들이요 말기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말기의 아들이요 말기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 형제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의 자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하나님의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성세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 아들은 엘라사요 그 아들은 피나스요 그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 아들은 북요 그 아들은 우시요 그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 아들은 나요시요 그 아들은 아마야요 그 아들은 아히두요 그 아들은 사도요 그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사람의 정착지. 그들이 가진 것은 사방 지리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말은 아이와 같으냐. 아론 자손 곧 그 하등등이 먼저 지리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해론과 그 사람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탁과 마을은 여분의 아래를 알려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토피성을 주었으니 해론과 리나와 그 총과 야딜과 에스모아와 그 총과 힐렘과 그 총과 아산과 그 총과 비스네스와 그 총이며 옆에 있는 지파 중에서는 기라와 그 총과 알레메과 그 총과 아나도과 그 총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은 성부 13이었더라. 그 자손의 남자에게는 사반 지파 등등 중에서 13부와 13부를 주었고 그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스라엘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나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나세 지파 중에서 13부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3부와 12부를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과 그 목표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비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외에 기록한 여러 성부를 지리 뽑아주었더라. 그 자손의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사무라와 용호를 삼았으며 그들에게 토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 중세겐과 그 총과 기셀과 그 총과 유만과 그 총과 비트론과 그 총과 아얄론과 그 총과 가디몬과 그 총이며 또 그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라세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총과 길람과 그 총을 주었더라. 길선 자손에게는 므라세 지파 중에서 바산의 불람과 그 총과 아사라와 그 총을 주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기데스와 그 총과 다발과 그 총과 나무과 그 총과 아넨과 그 총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총과 아돈과 그 총과 후보과 그 총과 리콥과 그 총을 주고 나달 지파 중에서 갈리의 기데스와 그 총과 함몬과 그 총과 기라인과 그 총을 주니라. 므라리 자손의 남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리모노와 그 총과 다발과 그 총을 주고 유단과 동족과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바냐의 비셀과 그 총과 야사와 그 총과 그림과 그 총과 바다와 그 총을 주고 갓 지파 중에서 길라셀람과 그 총과 마나인과 그 총과 헤스본과 그 총과 야셀과 그 총을 주었더라. 7장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은 돌로와 부하와 야스과 시몬 네 사람이며 블라야들은 오시와 르바야와 여엘과 야마와 입산과 스미니니 각 아버지 돌라이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 이단이 대일어난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다. 오시야는 이스라엘여 이스라엘은 니갈과 오다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그 계보와 중족으로 능히 출전한 군대가 30,000명이니 이는 그 숫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 형제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당사 그 전체를 기수하면 87,000명이었다. 비냐민의 자손. 비냐민의 자손은 빌라와 베겔과 예디아엘 세 사람이며 엘라야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예목과 이 다섯 사람이니 각 그제 우두머리여 큰 명사 그 계보로 계수하면 23,300명이며 베겔아들은 스미와 요아스와 엘리셀과 엘리야와 오므리와 예롯과 아야와 아나드과 알렘시니 베겔아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제 우두머리여 용감한 장사 그 전체를 계보에 기수하면 22,000명이며 예디아엘아들은 디라뇨 디라뇨아들은 여수와 벤과 에욕과 그나나와 세란과 헤스와 아이사이니 이 예디아엘아들은 모두 그제 우두머리여 큰 명사 그들의 자손은 능히 출전한 자가 17,200명이며 예디아엘은 수빈과 흑비며 아엘리야들은 후심이다. 나달리의 자손. 나달리의 아들은 야셀과 궁이와 예셀과 슬림이니 임피아의 손자라. 므낫세의 자손. 므낫세의 아들은 그의 아내가 낳은 아스엘과 기소실 암연이 낳은 길라세 아버지 마기니 마른 흑빈과 수민의 마가라는 이에게 참가하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 이름은 슬로바시니 슬로바스는 아들만 낳으며 마기안의 마가라는 아들라 그 이름을 베레스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기니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라세의 자손이라. 길라세는 마기아들이 요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하물렉은 이솟과 아비셀과 말랄라고 스미다의 아들은 아양과 세겐과 리키와 아냐니라. 사울이
무기가 된 자가 사울이 큰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 죽으니라. 여러 가지 사울과 그의 아들과 그온 집안 함께 죽으니라. 그들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주민을 향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려 죽은 거고 사울이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가부사자가 사람을 블레셋 땅 상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시체를 전하고 사울과 그것을 그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타고는 신전에 앉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이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 브레다가 두고 상신한 말에 그 허브를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전 단장에게 가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주시고 그날을 이스라엘의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11장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다. 온 이스라엘이 호르몬과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족속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권력을 추구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이 일어나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를 여호와께 언어를 내시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과 여부스에 있는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다. 여부스 온 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윗이 시온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다.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찾는 무덤으로 와지면으로 성을 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여리와 민들로 알았으므로 우둔하려고 다윗이 그 성상에 섰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에 앞들었으니 다윗이 밀려서 더 들어 성을 쌓고 그 성에 남은 여리 중사였다. 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였다. 다윗의 용사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둔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신것 또 하나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여리를 말씀대로 하였더라. 다윗이 있는 용사의 수가 이러하니라. 한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 30명이 우둔하니라. 그가 참으로 한꺼번에 300명을 죽이고 그다음은 아와 사람 도리아를 엘라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시장 베냐민 집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다윗이 기스야를 사울로 말미암아 시그라에서 있을 때 그가 사상을 도운 동산 집에 등장 있었으니 그를 활약하며 처음으로 용맹을 던지며 화살을 쏘던 자여 베냐민 집에서 사울의 군중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냐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여 하모니와 시인이 기바사람 스마야의 도아들이여 또 아스마야의 사람 예셸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두사람 이후와 기본사람과 성신년 중에 용사여 성신년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셸과 요한안과 그다사람 유사박과 엘르세와 이르목과 그하야와 스마야와 하루사람 스마야와 그다사람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셀과 유에셀과 야소박이며 그다사람 여러 한야를 유엘라와 스마야더라. 같이 베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하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유세이로 다윗에게 도망자가 있었으니 아 용사여 싸우는 익스파여 함께와 참을 믿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라고 빨리는 산에 찾았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여 둘째는 오바랴여 셋째는 엘리야여 넷째는 미스마야여 다섯째는 이르냐여 여섯째는 아비야여 일곱째는 엘리야여 여덟째는 요한안여 아홉째는 엘사시여 열째는 이르냐여 열한째는 아빠네라. 이 카차선이 군대 뒤간이 되어 그 장자는 태부자녀 그 큰자는 참장이더니 정말 유다남물이 무덤 던져 넘칠 때 이무리가 함부로 건너서 굴짝에 있는 운사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중에서 유세이를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라 사마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평화를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하나가 되느냐. 만일 내가 나를 숙여 내 대적에게 넘겨주자 하면 내 손에 의한이 없으니 우리 주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천만하실 오라는 하매 그대 성령이 삼십 년에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사시니 이르되 다윗이 우리가 당신의 속하게 있고 이스라엘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 원하건대 평안에 서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의 동자에게도 평안이 있으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하니라. 하위시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주위관을 삼았더라. 마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취할 때 마스 집에서 두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지 못하였음 블레셋 사람들의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대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니 우리 말과 위탁한 하노라 하며 다윗이 신하로 갈 때 마스 집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르나와 유사박과 여기아일과 미가엘과 유사박과 엘리후와 시브데인이 다음날에 참장이야. 이미가 다윗을 와 두들 찾으니 그들은 나큰 용사의 군대 주위관이 되니라. 그때 사람이 나라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다윗의 군사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주위관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중에서 반대와 참회되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몬자 중에서 싸우는 큰 용사가 7,000명이요 레위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천명사 사후가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과 사후의 동족은 아직도 태어나니라 사후의 집을 따르는 가슴의 사나운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명이요 문화재 산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데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게 한 자가 18,000명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체를 알고 이스라엘 마땅히 하나 그 자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리고 모든 형제를 통솔한 자이며 소련 중에서 모든 무리를 가지고 참여를 가지고 도움함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명 나단 중에서 지휘관 참여가 반대와 참여를 가지고 가는 자가 3,700명이요 한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00명이요 아세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명이요 유다 땅 누구든 성과 가득성과 마세 산지파 중에서 모든 무리를 가지고 능히 상자가 10만명이더라 이 모든 분사가 탄을 가지고 다성심을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이스라엘의 남자가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하여간께 사울이 되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 임신물을 준비하였으니 또 그들의 형제 임신물을 준비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 임신물을 준비하였으니 곧 인간과 자와 무화과 자와 허브와 포도주와 기름이여 소양과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강대의 기쁨이 있으며더라. 13장 하나님의 길을 옮기다. 다윗이 승장과 백장과 모든 지만으로 돌아오고 일어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피지기 이르되 만일 내가 족격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만나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힘도와 또 소원 가진 성의 상대 장관 레위 사람에게 전령보내 그를 우리에게 옮기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옮겨자 사울에는 그가 그 앞에서 묻지 않냐는 하며 굳백성에 있는 이를 족격이며 온 피지기 그를 향하게 앉자. 이에 다윗이 에그시 요신에서부터 하마 어디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모으고 기라리아임에서부터 하나님의 길을 내우살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건지고 발라 곧 유다의 관계를 열리 올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내우려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날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길을 세우시고 안내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사와 연설을 물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우사가 손에서 피를 붙들었던 우사가 손에서 피를 붙들며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지나사 치매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었으므로 다윗이 너의 옷을 빼앗으사오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냐. 그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내고 소고하여 하고 다윗이 기름여 자기에 있는 다윗의 어머니의 짐을 타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베드돔의 집으로 내려가냐. 하나님이 그가 오베드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을 있으냐. 여호와께서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14장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활동하다. 들어온 향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비켜먹어 석성수를 보내 그분들을 헌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신들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아니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을 낳으니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의 이름은 사마와 소박과 나단과 솔롬과 이팔와 엘리사와 엘벨렉과 노바와 느다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브엘라와 엘벨렉이었더라. 다윗이 블레셋을 이다.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올라오매 다윗이 곧대 하나가 되었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을 얼굴에 붙들려 쳐들어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라 하신지라 예언이가 발바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여기서 그를 주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종이나 딛는 손으로 내 뒤돌을 크시다므로 그 이름을 발바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의 우상을 거기서 벗겼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사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고대를 치마는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던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돌아 뽕나무 숨만 전해서 그를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건건 소리를 들리거든 건너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퇴색하되 일어났더니 다윗은 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인들로 그를 비화하게 하셨더라. 15장 하나님의 길을 옮길 준비. 다시 다윗에게서 자기를 위하여 군대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길을 그곳을 말하고 그것을 내가 정말 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내 손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타사 하나님의 길을 내고 영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라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길을 열살로 모으고 여호와의 길을 그 말하는 것으로 메어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의 성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이가다 성중에 지도자 사회와 그 형제가 220명이요 기라 성중에 지도자 사회와 그 형제가 220명이요 기라 성중에 지도자 사회와 그 형제가 200명이요 기라 성중에 지도자
이엘과 그 형제가 80명이요 후시엘 성중에 지자 아미나답과 그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지성 석과 아비아달을 불고 또 엘리사 무엘과 사야와 유엘과 성야와 엘과 아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여호와의 형제는 몸을 성결하고 내가 아뢰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메우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메고 나가여 몸을 성결하고 모세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레위 사람이 제 하나님의 길을 그의 어깨에 매냐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에게 명령하여 그 형제를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기도와 성과 증등의 아기를 불러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리아를 해만과 그 형제 대야야들 아삭과 그 형제 무라리 사성 중에 구사야야를 애단을 세우고 그다음으로 그 형제 사야와 벤바야 실과 성경과 여일과 음료와 엘리압과 분야와 마세야와 마디야와 엘리브레와 미냐와 왕지 오베돈과 여일 정이 요리한다 해만과 아삭과 애단도 제금을 크게 친자요 사야와 실과 성경과 여일과 음료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야는 디벨 타서 알람을 생각친자요 마디야와 엘라브레와 미냐와 오베돈과 여일과 아사시아는 25여 여덟 맞춰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이 시작하는 노래 익숙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리가와 일가는 그 앞에서 물을 지킨다요 제장 사야와 요사삭과 다니엘과 안자와 사야와 분야와 엘리에스는 하나님의 그 앞에서 나팔을 부른 자요 오베돈과 여일은 그 앞에서 물을 지킨다 이더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사람을 옮기라 예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참전을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을 즐거이 메고 오베돈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송아지를 구매와 순양기를 구매하려 시사를 드리더라 다윗과 미디엘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한다와 그의 우동이 그녀와 모든 노래한다고 다스의 마법으로 쓰이었으며 다윗은 또 폐해버스를 입었고 이스라엘 우리는 그 분이 옆을 나팔을 불며 재물을 심어 기파와 숨을 쉬게 되며 여호와의 언약을 매우 울렸더라 여호와의 언약을 다윗으로 돌때 서회단이 가리 참고내다가 다윗왕이 춤추며 뛰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억신을 했다 16장 하나님의 그림을 가져가서 다윗이 그것을 레아친 창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황제를 하는 게 되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황제들이 이름을 맺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우리는 나들만 나가고 하사람에게 또 한더니와 야달 멜로만 파자와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였으니 아삭은 그 무렵 그 사야와 여엘과 승람과 여엘과 마디야와 엘리야와 분야와 오베돈과 여엘이라 기파와 숨을 타고 아삭은 재물을 심겠죠 제사장 분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나팔을 부르니라 감사 찬양 그들의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가 행하시는 남이 중에 아닐지어다 그의 노래와 연약을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한다마다 마음 즐거워지어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다시 야곱에서 나오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당히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과 참된 능력을 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신 언약이며 이삭의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서 주신 율례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에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하소서 고생하였으며 그 땅에 길이여 임종에게서 섬기기로 유명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 그들을 해하시려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왕들을 부르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하지 말라 하시도다 곧다녀 여호와께 그 영광을 나가서 삼팔지어다 그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귀한 흔들을 남인 중에 삼팔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신 그 뜻이 생각할 것이며 모든 신부가 통일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등 위하여 영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사소이도다 여호와 나라의 품들과 영광과 큰 영광을 그에게 돌리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땅의 영광을 그에게 돌리지어다 재물을 들고 가펴 들어갈지어다 아름다운 것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에 흩어져 살지어다 세계가 거기서 흔들지 않는도다 하늘을 기뻐하고 땅을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들을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하나와 거기 수많은 것이 외치며 그 땅을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에게 소중한 물이 여호와께서 즐거이 우리 하나님 그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라 너희는 이들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거저내시고 모세와 우리를 주의 거룩한 능력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 하소서 살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히 영광과 그 영광을 송축할지어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기본의 선언들을 드리라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의 아기이기하며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나라를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돈과 그 형제 68명과 여둔 아들 오베돈과 허사를 움직이게 하였고 제사장 사도가 그 형제 78명과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앉은 자들과 번제단에 여호와의 성막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전으로 번제단에 여호와의 성막에 모시게 하여 그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며 그를 관계 해마가 여둔과 그 형제 78명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조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여둔 아들에게 물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목배성은 하다가 뒤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신을 위하여 축복하고 돌아갔더라 17장 다윗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과 계시 다윗이 그의 군대 거절에 다윗이 성전 하나님께 이르되 나는 백성과 거절을 여호와의 언약을 실천 알리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하되 하나님이 왕관 비기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였을 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 내가 가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올라오게 나를 돌을 가지지 않냐고 오직 이삭과 저 선지자 이삭과 저 선지자는 이스라엘 무리와 돌아간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모두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이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 어찌 내 백성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고 그가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돌목장과 양들 따라가던 데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왔는지 내가 나와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절 네 앞에 섬멸하였은 즉 세상에서 존경한 자들이 이름을 듣는 이에게만 도주라 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하여 그들을 심고 그리고 세 거저면서 사신 엄교하지 아니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지극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여호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데 왔지 아니하고 또 네 모든 대절로 네게 복종하게 하여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한 왕들을 세울지 네 승리의 안에서 네가 저승들이 오더라면 내가 네 뒤에 있으시고 네 아들 중 하늘을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 나라를 위하여 저를 건축하시오 나는 그의 왕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니 나 이 너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전에 내게서 빼앗지 못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권의 나라에 세우니 그의 왕이여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는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로 다윗에게 전하라 다윗의 감사기도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 영원의 주 모시기에 나에게 이 일을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자격이시고 또 종이 되려 멍 장례까지 말씀하셨사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중재자들 같이 여기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겹친 영이라 여기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하시나이다 여호와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위 그들은 주와 등갑고 주 위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하늘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자격에서 구속하시고 나사 그 어디 용일로만 야만이 흘러지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격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제자가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기를 만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와 주 앞에서 담고 있으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내게 왕조를 세우셨으니 이미 뜻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토록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종으로서 주의 종이 되어 가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18장 다윗의 승전기록 그 외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삼고를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승리와 그들을 빼앗고 모압을 진행 모압사람의 다윗의 승리를 여두고물을 바친다 수고한 하나님의 유별한 가에서 자기 세력을 표자하며 다윗이 그를 찾아 한까지 이루고 다윗이 그에게 3천 천대와 기름 7천 명과 공력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경고 때에 나들 나는기고 그 외에 궁궐만 다팔에 힘줄을 끊었더니 한 사람의 사람이 수고한 하나님의 승리를 후롱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이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한 사람의 승리를 유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냐 다윗이 하다데스의 신하들이 같은 금방 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스의 성을 피부하고 하면서 10만 누수를 빼앗으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누대와 기둥과 누구들을 만들더라 하만한 누가 다윗이 수고한 하다데스의 온군들을 서 무찔렀다 물고 그 아래 하다데스의 무리에서 다윗왕에게 내면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스에게 벌써 구원하사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스를 쳐서 무찔렀으며 하다람이 금광과 누수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하이란이 그것도 여호와의 일이되 에돔과 아몬의 성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모든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금광과 함께 하였으니라 스리아의 아들 아비삭의 성문들에게 에돔 사람 8천 명을 찾으신지라 다윗이 에돔 스미들을 위해 에돔 사람이 하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여호와가 되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시 모든 백성에게 정녀와 공유를 행하세 스리아의 아들 여호와는 군대 장관이 되고 아유세아들 여호사는 행정 장관이 되고 아유비아들 스톱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미멜의 제사장이 되고 서산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의 아들 분야는 블레셋과 블레셋을 가시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무신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19장 다윗이 아몬과 아람시라 그 후에 아몬 자손의 왕 나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장의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의 아버지 나아스가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라고 서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주물 문상이었냐 다윗의 신하들이 아몬 자손의 왕이로 하나님의 나라 감사함에 아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나님의 말하되 왕은 다윗이 종사자를 보내듯이 왕의 부친을 경배한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성탄하여 저복시고 사냥이 니가 하는지라 하니 이에 다윗의 신하들이 아들의 수염을 잡고 그의 얼굴을 불리지만 가자고 돌려보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항의를 말하냐 그 사람들이 신이 부끄러워하며 다윗이 그를 가져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기가 되어 이외의 몸이라 하더라 하냐 아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편들을 앉아 한과 아몬 자손 더불어 은퇴하는들 아람 나라인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등과 마병을 섬기되 보평과 사만 전에 왕과 그의 분들을 고용하더니 그리와 섬에도 앞에 진지 아몬 자손이 그 모든 성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앉아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물을 보내더니 아몬 자손 나와서 성 앞에 질치고 부러운 여러 왕은 따로 들으리라 요압이 앞뒤 진척치려고 이스라엘에서 뽑는 자손도 보고 아람 사람을 달려 질치고 그 남무리는 그야와 이세서에 맡겨 아몬 자손을 달려 질치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가 가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아몬 자손이 나가 가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성령이 신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군대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가니 그 이가에서 도망하고 아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을 보고 그래도 요압이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부터 앉아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자신을 보내 건너뛰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다윗의 군대 장관석이 그를 건진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잠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이 이르러 그를 향하여 찔친다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찔친 애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다윗이 아람의 멋진 군대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사울을 죽이니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윗과 돌아와 찬양을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아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20장 다윗이 라발을 향합시다 해가 겨 왕들이 추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건지고 나가서 아몬 자손의 땅을
하여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나팔을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구석인을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알아보니 금한 달란트라 그 왕관을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또 그 성전으로 금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왕들의 성을 끊어 독과 세력이와 불사들이 이야기하냐 다윗이 아몬드 사람의 모든 성물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기세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보기가 키가 큰 자의 아들들의 시배를 쳐주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이아를 엘하나니 한 사람 골리앗의 아우 확률을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페트가 되더라. 또 가리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는 스마바의 칼이 여섯이 모두 숨을리시는데 그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육함으로 다윗의 형심하여 아들 유나단이 그를 죽이랴 가리에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성과 그 신하에서 가져갔더라. 21장 다윗의 인구조사.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가져가고 벌써 중방하여 이스라엘을 기소하게 하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면서 블레셋에서 한가지 이스라엘을 기소하고 바로 아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니 요압이 아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침몰하여 빼앗아 가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 백성이 아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에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은 요압을 쫓아 끊자. 그 요압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다니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뱀한 자가 80만 명이요 이 땅에 칼뱀한 자가 47만 명이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맡은 자 기업 레위와 사람은 기소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르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 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해주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성전에 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하나님과 하셨다 하신지라. 다시 다윗이 아가베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성령 빌리든지 혹 네가 서둘러 자권에 대하여 적군에 패를 빌리든지 혹 여호와의 칼 걱정이 사업한 땅이 유명하며 여호와의 성사가 이스라엘의 온 지경을 날리든지라고 하시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네게 대답할 줄을 찾아서서니 다윗이 가서 이르되 내가 분명히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근심이 크시니 내가 그 손에 가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냐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존재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지향이로는 63명을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라 이제는 네 손을 거두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성사가 여섯 사람 모난의 타장을 감탓했은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여호와의 성사가 진지하게 섰고 갈대어 손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였은지라. 다윗이 창을 밟으러 굴은 들이고 얼굴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기소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와 알을 향하는 건 나이니이 아들은 무엇을 하였나이까. 청하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죄를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냐. 여호와의 성사가 가서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이 올라서 여섯 사람 모난의 타장을 감탓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지랄을 쌓아 하신지라. 이에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났은 대로 다윗이 올라가며 그때 오난이 이를 타장 가득히 덮어 오난이 내 아들과 함께 섰더니 다윗이 오난에게 나아가며 오난이 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장 안에서 나와 얼굴 땅에 대고 다윗에게 자매 다윗이 오난에게 이르되 이 타장 무슨 내게 남겨 너는 성당 앞서 내게 남겨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지랄을 쌓으니 그의 양은 전병이 백성에게 석치라 하니 오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왕께서 족히 하신 대로 행하소서 내가 이것을 드나이다 술은 번제물로 곡식 기는 허물로 이는 수금으로 숨식이하여 다 드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성당 앞서 서서 내가 여호와께 드리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려 하냐. 그래야 다윗은 급하여 금육을 쓰리라 오난에게 주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지랄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더 번제 하나님의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시매 그가 칼을 펼치게 보자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섯 사람 모난의 타장 안에서 응답하심으로 거기서 씻을 때쓰니 이제 모세가 광에서 진 여호와의 성막 번제 아니 그때 기본 성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성사에 칼을 들여와여 감히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22장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여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성전 건축 준비.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준비하고 다윗이 또 옹자목과 거물 무술을 많이 준비하고 용기를 갈 수 없는 금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의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순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디 공수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성전을 크게 옹장하여 만국의 영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필신이 많이 흘렸고 크게 간절하였느냐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필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사람이 그는 온 순한 사람이라 내가 도중에 모든 대적에게서 평화를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이는 내가 그 세상을 평안과 안녕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자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날 왕을 이스라엘 위에 붙이겠어 여호와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행동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충만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하시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상반하는 형통하니 아무것도 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심한 달란트와 은행한 달란트와 누가 차를 금물을 해서 없으나 금심이 많이 준비하고 여호와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나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의 익사 모든 사람이라 금과 은과 누가 차를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지 않으리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돌아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느냐 창녀로 너에게 평강을 주지 않으셨느냐 이 땅 주민을 위해서 명하여 이 땅을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 마음과 뜻을 받아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게 하라 하더라. 23장 레위 사람의 일. 다시 나가 만한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산이 모든 남대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중 2만 4천 명 여호와의 성전을 일으켜 세운다. 6천 명 관과 장관이요 4천 명 문지기요 4천 명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게 하며 나기로 찬송하는 자들. 다시 레위 아들들 그승과 꽃과 머리에다가 각 칸으로 나누었다. 그 손에서는 라단 것입니다. 라단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일과 또 세람과 요엘 세람이요 시미 아들들은 슬립과 실과 하란 세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니 또 시미 아들들은 야학과 신하와 여수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미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시오 그 다음은 지상이요 여수와 브리아는 아디만지 아니므로 그들과 한두 성의 감독이 있으였더라. 그 아들들은 아람과 이삭과 헤브론과 우시의 네 사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아람과 모세이니 아람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굴려 몸을 성결하여 영원토록 신이 거룩한 자들 여호와 백성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아들은 레위 자손이 되었으니 모세 아들은 계손과 엘레셀이라. 계손의 아들 중에 스웨디 우두머리라 되었고 엘레셀의 아들은 우두머리로 하리라. 엘레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루아의 아들은 신이 많았으며 이삭의 아들은 우두머리 스룹이시오 헤브론의 아들은 우두머리 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실과 넷째 여가모이며 우시의 아들은 우두머리니가와 그다음 이시야라. 루아의 아들은 마리오와 무시오 마리의 아들은 엘라살과 기스라. 엘라살의 아들이 욕시고 빨랐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을 얻었으며 우시의 아들은 마리오와 에델과 여야와 세삼이라. 이는 달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감을 따라 계손이 이룩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전을 이룬 23장된 우두머리라.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의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자신의 성막과 그 가운데서 모든 기물을 멜 필요가 없다 한자. 다윗의 여러 레위 자손이 23장으로 계셨으니 그 집은 아론의 자손들과 여호와의 성전과 들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일과 또 진설과 온갖의 예수님을 곧 무게 전쟁의 앞에서 굽는 것이나 한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잘 맞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저울과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하신 비례 장한 죄를 항상 여호와께 드리며 또 휘막의 징후와 성소의 징후와 그들의 형제 아론의 성전을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기는 것이다. 24장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아론의 성전에 결혼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 나다가 아비고와 엘라살과 이다마이라. 나다가 아비고가 그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의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마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라살에게서 성과 이다마이에서 성을 하나님을 거두러 그를 안고 각각 그 성전 침묵을 맡겼는데 엘라살의 성전이 우두머리가 이다마이에서 보다 많으므로 아론 것이 요하니 엘라살의 성전이 우두머리가 여섯 명이요 이다마이에서는 그 성전의 하늘을 따라 이다마이라. 예수의 부가 피차에 책임이 없이 남았으니 이는 성전 위에 가신다와 하나님을 가신다가 엘라살의 성전 위에 있고 이다마이에서 성전이 있으며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성전에 가서 왕과 반대과 제사 사과 야야야야 하늘과 니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라살의 성전이 산줄을 뽑고 이다마이에서 성전이 산줄을 뽑았으니 첫째는 세리포 등장 여호야리오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니요 셋째는 수니요 셋째는 말이야요 셋째는 하나님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유사요 여덟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시요 열둘째는 야긴요 열셋째는 후바요 열셋째는 이메요 열일곱째는 헤시요 열여덟째는 하비세요 열아홉째는 후다야요 스물째는 야긴요 스물째는 카무요 스물째는 들라야요 스물째는 마시야라. 여호와 같은 중에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아론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죄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이 요한이 아론의 아들 중에 수바요 수바의 아들 중에 이드야며 요하야의 이르는 그 아들 중에 우두머리시야요 이스라엘 아들 중에 슬모시요 슬모의 아들 중에 야하시요 그런 아들들은 장자 열야와 둘째 아마야와 셋째 야실과 넷째 여가마요 우시의 아들 중에 가요 미가야 아들 중에 삼이요 미가야 아운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 중에 스가냐요 미가야의 아들은 마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은 쿠노이니 미가야에서 야시야에서 난 자는 그노와 성과 삽불과 이브요 마리의 아들 중에 엘라사니 엘라사는 아디오스며 이세 이르는 그 아들 야라메요 우시의 아들은 마리와 엘바 열무시니 이는 그 주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야. 여러 사람도 다윗과 사도가 하늘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의 형제 아론 처럼 체리 뽑혔으니 한달 감과 감독들의 감이 다녀오더라. 25장 찬송을 맡은 사람들. 다윗이 근대 지변을 받으러 아삽과 해만과 여두분의 자손에서 그야를 섬기게 하되 순과 비파와 지금을 잡아 시련을 하게 하였으니 그 증거로 연한 자의 수는 이러하냐. 아삽의 아들은 스불과 요셉과 드나와 아셀라니 이 아삽의 아들이 아삽의 지하의 왕의 명령을 따라 시련을 하며 여두분이 일어선 그 아들들 달야와 시와 여사와 시미와 하사랴와 가디아였사니 그 아버지 여두분의 지하의 숨을 잡아 시련을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아들이 일어선 그 아들들 부기야와 마다냐와 우시엘과 수엘과 베모과 하나냐와 하나냐와 엘리야와 기다리와 로만디셀과 요수가사와 마르디와 호리와 마시오시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 군다들이며 해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의 성전자 하나님의 해만에게 엘리야들과 셋 딸을 주셨더라. 이리다 그의 아버지 지하의 지금과 비파와 숨을 잡아 여호와의 찬송을 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분과 해만 왕의 지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00,000 자손의 아스마 지자를 명하고 다 같이 지리포와 짐을 얻었으니 첫째로 지리포 붙는 아삽의 아들 요셉이요 그들은 그들의 아이니 그와 그의 형들과 아들들 7명이요 셋째는 스불이니 그 아들들과
아들들과 심명요. 넷째는 이스린이 그의 아들들과 형들과 심명요. 다섯째는 느다나니 그의 아들들과 형들과 심명요. 여섯째는 후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들과 심명요. 일곱째는 여사엘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들과 심명요. 여덟째는 여사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들과 심명요. 아홉째는 마다나니 그의 아들들과 형들과 심명요. 열째는 승인이 그의 아들과 형들과 심명요. 열째는 아사리니 그의 아들과 형들과 심명요. 열째는 하사리니 그의 아들과 형들과 심명요. 열째는 스와헬이니 그의 아들과 형들과 심명요. 열째는 마디디아니 그의 아들과 형들과 심명요. 열여섯째는 여름신이 그의 아들과 형들과 심명요. 열여섯째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과 형들과 심명요. 일곱째는 요수가사니 그의 아들과 형들과 심명요. 열여덟째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과 형들과 심명요. 일곱째는 말로니 그의 아들과 형들과 심명요. 스물째는 엘리야니 그의 아들과 형들과 심명요. 스물째는 호리니 그의 아들과 형들과 심명요. 스물째는 기달이니 그의 아들과 형들과 심명요. 스물째는 마시오시니 그의 아들과 형들과 심명요. 스물째는 로만디세니 그의 아들과 형들과 심명요다. 26장 성전 문지기. 구라산 성전 문지기 만들기라니라. 아사리가 문중 그의 아들 무슬레냐. 무슬레냐 아들들이 마다를 스마야와 둘째 여디엘과 셋째 스마야와 넷째 야드니엘과 하사셀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리호헤니며 오베드 동의 아들들이 마다를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여호와 넷째 사할과 하사셋 임다니엘과 여섯째 아미엘과 일곱째 이스라엘과 여덟째 블레레니 일한이 오베드 동의 굴주셨으니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으니 그들 중에 하물다스린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 아들은 오딘이와 유발과 오벳과 엘사바시며 엘사바세운데 엘리와 스마야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오베드 동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 아들들과 그 형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팀을 잘하는 자니 오베드 동의 사람들아 유지민이며 무슬레냐 아들과 형제 18명 능력이 있는 자라. 마디샤도 후사이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심이라. 17명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헬기야요 셋째는 두발이야요 넷째는 스마야이니 후사이 아들들과 형들이 13명이라. 이상 다 문지기 반전으로서 그 형제 전 팀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긴 자들이라. 하물을 지키려 그 세상의 하물을 따라 세수로 나누고 다 집이 뽑혔으니 셀레냐는 궁돌을 뽑았고 그 아들 살리야는 경사 무사라. 무사리야를 지키고 궁돌을 뽑았고 오베드 동의 난돌을 뽑았고 그 아들들은 곡간을 뽑혔으며 수빈과 산사 돌과 큰 돌과 산사 살리야는 몇몇 있어서 그대하여 하소였으니 동동 내를 일으키는 사람이요 남동 내를 일으키는 사람이요 곡간을 두시며 사도들이는 큰 길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대 두 사람이라. 호라와 라리에서 맺은 지게 지키는 기도하였더라. 성전 복관을 맡은 사람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성 복관과 성을 복관을 맡았으며 나단에서 손을 나단에서 간기로선 사람의 사손이니 기로선 사람 나단에서 큰 함흥의 모든 여혜리라. 여혜리의 아들들은 쌍과 피아우 요인이 여호와의 성 복관을 맡았고 암남자손과 이사야손과 히론자손과 우시야손 중에 무세아를 히스보에서 수베른 복관을 맡았고 그 형제 곧 엘리에셀의 장자는 그 아들 하야와 그 아들 가사야와 그 아들 요람과 그 아들 시드와 그 아들 슬롯이라. 이 슬롯과 그 형제는 성벽 문 복관을 맡았으니 곧 다이람과 함흥의 모든 여호와 천장과 부장과 구대 모든 지휘관 구대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사울의 그 여호와의 성전을 기수하니와 성전 사물과 기세아들 사울과 네아리 아브넬과 슬라야 아들 요함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롯과 그 형제 지휘를 받았더라. 다른 레위 사람들의 짐 이사야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 아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론 자손 중에 하사야와 그 동족 중 3,700명은 유다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원하는 성전 지휘를 맡았으며 헤론 자손 중에서는 여호와의 그 족보와 동족들로 헤론 자손의 군모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이 있은 지 40년에 길라기아에서 그들 중에 거의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윗사와 감옥의 군모라. 다윗은 이들로 누군가 각각 만나서 전차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위를 가지게 하였더라. 27장 모든 감옥의 군모와 하는들 이사야 자손의 모든 감옥의 군모와 총장과 백장과 왕 성경 관리 그들의 숫자로 반이 나뉘니 각 반에 2만 4천 명씩 이러한 해마다 명하였으니 첫째 달에 만나던 사피라를 애서보며 그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에 모든 지면의 군모가 되었고 둘째 달에 만나던 아와 사람도 되어 밀로시 그의 반에 출연되었으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요 셋째 달에 넷째 지간 대제사장 여야야 아들 분하여 그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분하는 30명 중 용서여 30명이 있으며 그 반 중에 그의 아들 아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간 요아베아와 아사리요 그 다음 그의 아들 스바다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간 이사 사람 30이 그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간 두아 사람 이게세아를 일하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간 에반전 사람 반론 사람 헬레스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간 세아 접속 부사 30이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간 베냉전 아도 사람 아디세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간 세아 접속 두아 사람 마이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간 에반전 사람 대단 사람 분하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간 오니엘 사람 접속 두아 사람 헬레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요 같이 발관하는 자들 이스라엘 발관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로벤 사람의 처자는 칠리알 엘리세요 시몬 사람의 처자는 마가야를 스파요 레위 사람의 처자는 금의야를 하사가요 아론 사람의 처자는 사부요 유다의 처자는 베세형 엘리우요 이스라엘 처자는 이가야를 오미요 스불론의 처자는 오바데야를 이스마요 나달의 처자는 아슬리야를 야레무시요 에브라임 사람의 처자는 아사샤야를 호사요 마세 반지파의 처자는 브라야를 요이요 길라세는 마세 반지파의 처자는 스가야를 이도요 헤엠의 처자는 아브레야를 야시리요 단 여호와의 아들 아사리니 이는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라. 이스라엘 사람이 20세 예수는 다시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에 들렀지만 자기가 하셨으며 스불야를 요아비 조사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 자 그 수요일 발부왕이 옆이 자기에게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되지 않은 자들 아디야를 이스마엘은 왕의 복관을 맡았고 우시아야를 요나단 닭과 성과 말과 왕의 복관을 맡았고 블루벨을 에스는 닭한 눈을 벌렸고 라마 30세는 포도원을 맡았고 수감 30세는 포도원에서 산 포도주 복관을 맡았고 게데사람 발하는 팽의 감람나무와 복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김복관을 맡았고 사무 30세는 사무에서 먹이는 소들을 맡았고 아들야를 삼은 골짜기 있는 소들을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비는 낙을 맡았고 면호 사람 이대는 낙을 맡았고 하라삼 야시스는 낙을 맡았으니 다윗 왕의 세상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성진 사람들 다윗의 구유하는 집에서 모사되며 성전도 되었고 궁리 아들 여인은 왕들의 수종자 되었고 아이돌은 왕의 모사 되었고 알산 후스는 왕의 것이 되었고 분하야를 여야와 아야는 아이돌의 뒤를 이었고 여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28장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복관들 곧 다치파여 어린과 왕의 성전 반전들과 소모전들과 그 군대들과 미국왕과 왕자의 모든 수위와 사주의 감독반이시와 산사와 모든 용사를 이루사님으로 지시하고 이에 다윗이 일어서 이르되 나의 형들 나의 백성들 나의 말들아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하늘 궁궐의 성전을 건축하며 있어서 건축할 지혜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너는 성전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 필나 유클렸으니 내 유리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붙여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의 유다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강에서 내 붙임을 택하시고 내 붙인 아들을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호와를 주시고 그분 나를 중에서 나를 슬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이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되 내게 이르시되 내가 슬로몬 그 안에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여호와를 만드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라. 그가 나를 나의 기념과 복들을 힘써 주며 나를 온갖 자녀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외하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이제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부진 군대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기념을 구하여 지키리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기적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내 아들들은 나를 내 아버지 하나님 말고 온전한 마음을 붙들어 섬기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찾아서 모든 의도를 하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는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그런지 이제는 삼갈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하나님 진리라. 다윗이 성전의 복과 그 집과 그 국왕과 하나님과 속에서의 자리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가 영광을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하나님의 모든 탐과 하나님의 성전 복과 성전의 복과 자리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하늘과 여호와의 성전의 성전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의 성전 모든 그릇에 양식을 사냥하고 또 모든 성전 내에서는 금기구를 만들 큰 은물을 정하고 또 금 군대들과 그 은단과 같은 단대와 그 은단을 만들 큰 은물과 은단과 같은 단대와 그 은단을 만들 큰 은물을 정하고 또 진들에게 같은 만들 큰 은물을 정하고 은산을 만들 높이 하고 하부리와 기적과 진들 만들 승금과 금장 곧 같은 만들 큰 은물과 은장 곧 같은 만들 큰 은물을 정하고 산단에서 승금과 또 수레 모든 그릇에 세계들을 만들 큰 은물을 정하니 이 그릇을 나에게 주사 여호와의 언약궤를 담은 것이라.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 임하여 이 모든 일을 살펴 그가 나에게 알려주시느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라.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볼 것이요 또 모든 공사의 임하는 기초자 기쁨과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 아래에 있으리라. 29장 성전 건축의 승리. 다윗 왕이 온 귀신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여서 아직 알고 믿으시거니 이 공사는 크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고원과 꽃과 슬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강화 돈보석과 제사과 한 모든 보석과 꽃이 명하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너네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 먹고 내가 사용한 금고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나니 곧 오백금 삼천 달란트와 순 칠천 달란트 모든 성전 벽의 비평 금도 쓰는 만드는 장에 수로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과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 건설하여 그 모든 달란트와 금만 달 온만 달란트와 논만 팔천 달란트와 철십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 대선 사람 여의에서 맡겨 여호와의 성전 복관에 되었다. 성전 정하에 대해서 높이 파였으니 곧 그리 성신으로 여호와께 정하에 대해서 너 다윗 왕도 신이 기뻐하냐. 다윗이 감사기도 다윗이 온 부족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셨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 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해서 이 천지인 것이 다 주의 것이소서. 여호와여 주원도 주께 속해서 이 진노사 만물의 머리시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마음의 주자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 과 강하신 이 주의 손이 나이다. 우리 하나님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영을 찬양하이다. 나와 레스의 무시기에 참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심이 있사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되었을 뿐이니라. 우리는 우리 손들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라와 거민들이라 우리 하나님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라. 나의 하나님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성전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탄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되사오며 이제 나도 여기 있는 주의 승의 주께 정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소서. 우리 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여와 주께 되었을 주의 승의 신중의 영혼이 되었음을 가지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니 수하자 참하여 순양이 참하여 어린양이 참하여 또 그 참자 온 이스라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그 기뻐하여 여호와께서 먹으며 하셨다. 무리가 다윗의 성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축원하게 하고 서기도 기름을 부어 세상이 되게 하냐.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이 한자 아버지 다윗은 여호와 왕이 되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입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다윗의 행적. 이스라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3년을 다스렸다. 그 나이 만을 들었고 하고 종교를 누나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승계한 사무엘들과 승자한 아들들과 승계자 가스들의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의 일과 그의 군사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에서 다 기록되어 있느냐. 역대하 1장 솔로몬 왕의 지기를 구하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승자들과 백성들과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들과 전쟁에 능하여 솔로몬이 온 피지만 깨기 본 생각을 하시니 하나님의 피 맞고 여호와의 정모사 광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으니 다윗이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피를 위하여 정말 적었으므로 그 피는 다윗이 이미 기다려 이름에서부터 그 승리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우려고 예수의 후레 승자 우리 아들 부산에 짓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피지만 돌아나가서 여호와 앞 코피마 빚는 노대단의 솔로몬이로 그 위에 참말 이승으로 번제를 드더라. 그다음에 하나님 솔로몬이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야 넌 구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눈을 내 아버지 다윗에게 비추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는 대신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날 땅에 틀리지 않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죄에서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미나는 왕이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며 장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시 이 안내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하 전과 영광도 주니 내 자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본 상담 빈마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의 부귀영화.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으며 행과 사사에게 말이 많이 참여하며 병도 쓰고 예루살렘 왕이도 도왔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굴라지 흥하게 하고 백성을 평지에 폭남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은 애굽과 구에서 쓰였으니 왕이 외성 이대로 같이 정하여 삼으시며 애굽에서 쓰인 병은 한 대근 600세기리요 많은 150세기리라. 이와 제산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최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이 그 행위를 삼가서 내가 네 앞에서 끊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내어 그 하심을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사람과 함께 계시니까 거기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시는 것과 기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들이라 하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하라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기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지금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인색시킨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세를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하늘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로 그의 머리에 불리시고 공의 용자를 의욕하사 그 의용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과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분명한 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뒤를 사시고 그가 그들의 성전에 계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만나 하늘이라 주고 피하는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것을 하여 주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뒤를 사시고 그 땅의 하나님의 선한 일을 다해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신 주의 땅에 피를 흘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분이 나타난 병이 있거나 혹시 시들거나 땅 무리거나 혹은 혼돈하거나 혹은 여자 성들에 여서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수령이 있거나 하거나 하사람이나 혹시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받고 돌리라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하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를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주 성들에게 주신 땅에서 산 동안에 한창출을 향하여 주의 길로 걸어가리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능력과 능성과 펼친 팔을 위하여 먼지 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님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신 대로 이루사 땅의 마음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너희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성이 그 속국가로 싸우다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들도록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심하사 그들을 속국에 감기시매 저기 그들을 찾아와 땅의 원근을 만나고 굴고 간 후에 그들이 사자들의 땅에서 스스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와 자기 땅에서 온마음과 운드스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성전에 계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들도록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님 계신 곳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오며 주께 범죄하지 않은 죄책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여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의 눈을 드시고 귀를 들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여 일어나러 가서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편안한 사수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여 원하건대 주의 세상들에게 구원을 이기게 하시고 또 주의 성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여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들지 마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복심을 돌이켜 하옵소서. 하여라 7장 3장 말씀 10 솔로몬이 결혼하신 후에 헤세스 돌아와서 그 관들과 짐을 들사고 여호와의 왕이 그 성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인도하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 분인의 것과 여호와의 왕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볼 땅이 엎드려 금비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소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니 솔로몬 왕이 된 재물이 수하 2만 2천만 여양이 10만 만이라. 이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치를 향하니라. 그때 제사장은 친구들 모셔서 레위상도 여호와의 아들을 가져오소서. 이 아들은 다윗 왕이 레위상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한 것이라.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 불고 온 이스라엘은 슬프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앞에 감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 성들과 헌제 제물을 드렸으니 솔로몬이 진노자니 이는 그 헌들과 제물과 제물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번 대를 치는데 아마도 기소도 아이고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중심이 모여 그 함께 하였더니 여러 자리에 우리가 한 성을 연하여 지난해 낙성치를 7번 하노 이 자리를 7번 지키라. 이렇게 달제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 장막으로 불러내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둘러놓고 솔로몬의 신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곳 잠을 다 흉터하게 이릅니다. 다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길을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한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그를 불리지 아니하거나 건맹이 내게 벗어나게 하거나 걱정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그 백성이 그의 한계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사는 주의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 생활을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일로와 바퀴를 치면 내가 네나 왕위를 등극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여 그러나 내가 만일 가서 내 마음이 하였던 내 일로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당신들 승격들을 경배하며 내가 너희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여기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하여 모든 민족 중에 수단과 이야기 걸려 하게 하니 이 성전의 이름도 글자도 글로 지나가다 올라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자라도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하시는 거하면 대답하여 그들이 자기 성전을 내고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당신들의 앞에서 그들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여 하셨다. 8장 솔로몬이 없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이신 동안에 건축하게 마치고 그 안에 솔로몬의 그 여자 성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성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나님 성을 쳐서 정하고 또 관에서 다물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모든 국고 성들을 건축하고 또 위태 그룹과 아래 그룹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장이 있게 하여 평범한 성으로 만들고 또 발라와 자기 있는 모든 국고 성들과 모든 평범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 마리아만과 그 자신의 온당에 건축하고 다른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핵족족과 아무족족과 부리족족과 힘족족과 여수족에 남아 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성이 하늘하지 않았으며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성들을 솔로몬이 억울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에서 솔로몬이 무효로 삼아 이르시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군사와 지휘관의 군무들과 그의 평과 마병의 지휘관들이 되니라. 솔로몬 왕의 운전한 한국한 자리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하셨더라. 솔로몬이 바위 달래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사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의 그가 이곳은 다 거룩하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남시앞에서 여호와의 지간에 여호와의 번지를 비되 무세명령을 따라 매일 이발하여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고 1년에 세절기 무교절과 첫째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 제사장들의 하늘을 통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기쁜 하며 매일 이발하여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숨을 내며 움직이되 그 하늘을 따라 하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살이 역경영 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이르는지 무슨 일인지 왕이 명령을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세웠다며 주목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며 여호와의 전 공사가 가르쳐 오시겠느냐. 그때 솔로몬이 애동당에 가다가 에시온계를 바이오스에 일렀더니 그 남의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닥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손들과 함께 오기에 이르러 거기서 큰 사를 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이 이르러 가져왔더라. 그 장 여호와의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짐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 자기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신들을 거니고 장군과 많은 군부하 보석을 나타내시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의 눈을 담아라매 솔로몬이 그 말에 가득 답했으니 솔로몬이 물러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그 여호와의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성의 증거와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의 도량들과 그들의 궁복과 술관들과 그들의 궁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증거를 보고 정신이 황홀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큰 소문이 진실하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와서 먼저 당신의 지혜가 그 한 말이 그 사람도 못 되니 당신은 다른 소문보다 더하다. 혹여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혹여도다 당신의 인신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시도다.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시도다.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힘과 되시고 당신을 수복되게 왕으로 삼아 정화와 공의를 향하게 하시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00시간과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수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 후라미 자들과 솔로몬의 자들도 오히려 금을 세울 때 대목과 보석을 가져온 자 왕이 때문에 여호와의 전과 왕의 증거를 만들고 노예한 자들에게 순과 피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은 땅에서 전혀 보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수바 여왕이 그 손으로 감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손으로 구한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왔다. 솔로몬의 세상과 지혜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단트요 그 외에 동역 성과 백성들이 가진 것이고 아리아 왕들과 그 반대들도 금광을 솔로몬에게 가져온 자 솔로몬 왕이 서선인 금으로 큰 담대 200대를 만들었으니 향탄에 든 금 600세겔이며 또 서선인 금으로 다른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향탄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남궁에 두었다. 왕이 또 사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 여섯 증거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가 있었고 하늘 양쪽은 별과 있고 별과 있는 사자가 하나씩 있었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증거의 양쪽에 있었으니 어떤 날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 솔로몬 왕이 마신 것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남궁의 그들도 다 순금이야. 솔로몬의 세입을 비하기 하기하니 왕이 그들이 후라메 증거와 함께 하시소하니요 그 배디 3명의 일자씩 그 금과 은과 상화 원숭이와 공격을 실어온다. 솔로몬 왕의 세상과 지혜가 사나의 모든 왕들과 큰 자 사나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드러내고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각기 임을 가져왔으니 곧 은들과 금들과 의복과 토과 상금과 말과 원사 마다 정한 수가 있었다. 솔로몬의 행동은 말 위한다는 사천이요 마련 마이천 명이라 경성에도 여호와의 왕이 되었으며 솔로몬이 유라 땅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방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아치게 하게 하고 백성을 평지에 뽐남같이 많게 하였다.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다. 솔로몬이 죽다. 이후에 솔로몬의 시종 행동은 승자 나달의 왕실로 사마야의 영과 승자 이또의 묵시체 곧 이또 만드바 자들 여호와에 대하여 승자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되시아의 왕이 되니라. 10장 북쪽 지파들의 배반. 여로보암이 세겜을 받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그 자리에 여로보암이 참 솔로몬 왕에 낙축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였었더니 이를 또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오매 우리가 살아보며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였으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 왕을 묵게 하였으나 왕이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 구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타격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나이다. 여로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참이 왜 하시는 여로보암의 대장이다. 여로보암이 그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에 가까이 모셨다고 여로보암이 말하였으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라고 권고했느냐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나는 이 백성을 굳게 하여 죽게 하고 사는 말을 하시면 그리하여 왕이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왕은 원래도 같은 것을 버리고 그때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사는 참으신 아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라고 권고했느냐 백성의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묵멍을 타격하라 하였느냐니 함께 자라는 참으신 아들이 왕께 말하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비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을 묵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하였으나 왕의 대답하시기를 내 스키스가 내게 아버지 허유라 굴구니 내 아버지가 너희의 묵멍을 내게 하였으나 이제는 너희 멍을 더욱 묵게 하였자 내 아버지는 가축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참갈채찍으로 하라 하소서 하더라 하지만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여로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영영하여
이르기를 참나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화가 나로 대답하되 요번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잠시 나를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가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 영혼을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하였지만 내가 가르침을 가르치고 너희를 치였으나 나는 잠깐 가르치고 그렇지 아니하니라. 왕이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자네 실로 사람 아기하로 하여금 누가 자를 여호와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니라. 온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려고 왕이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스라엘 아들에게 사람을 위상이 없도다. 이스라엘 아들아 너희 참말로 돌아라. 다윗이 너희 진영으로 돌아가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참말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들의 산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하나님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성이 철불로 쳐진지라. 르호보암이 그 비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통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을 불러 말하여 오늘까지 이르리라. 7장 스마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보니 큰 형사가 18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를 보고 여호와에게 들려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슬로미아 들이다 왕 르호보암과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오 너희는 놀라지 말라. 너희 힘겨워 싸우지 말고 확실히 치고 돌아오라. 이리 내려올 만한 것이 아스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데서 두려워하더라. 르호보암이 판결한 성들을 건축하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산에서 땅의 성들을 건축하였으니 그 베들레헴과 에돔과 두고와 베스가 소고와 알람과 가드와 말사와 스과 아그라임과 라기스와 아스가와 소라와 아일론과 헤브론이니 다윗과 베냐민 땅에서 견고한 성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판결한 성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난들 그 강대이고 양식과 팀과 부두를 저축하고 모든 성의 방패와 창도 매우 강하게 하니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유다로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장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의 말들과 사람들과 나비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호와가 그 아들들이 그들을 행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집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의 여러 성당과 수금성 우상과 제가 만든 성지 우상들을 내어 친히 제사장들을 성이 이스라엘 모든 자중의 마음을 깨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다니 레위 사람들과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전쟁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자 그러므로 스물 번째 나를 도와서 로미아를 르호보암을 강성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스물 번을 다윗과 솔로몬이 일러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의 가족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들로 말라스 안으로 삼았으니 말라스는 이스라엘 엘리야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 아들들도 여호수아 사마야와 사무엘을 낳으며 그의 앞선을 딸마가에게 장자되더니 그가 아비야와 대와 시사와 슬롬슬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여덟 명과 자기 순종을 얻으며 아들 스물 명과 딸 예수 명을 낳았으나 앞선을 딸마가를 모든 척척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가의 아비야를 후계로 서었으니 이는 그의 행들 가운데 제사로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지역 비하여 그의 모든 아들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경건 소유하여 거사리하고 양식을 휘주고 아내를 많이 꾸하여 주었더라. 시작 애굽이 이르렀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니 온 이스라엘이 공평한 자 그리고 여호와의 검사였으나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평화가 창립되어 아들이 20만 명이요 애굽에서 또한 기원 백성 곧 유다와 수고와 구스사람이 하리소 신한타라. 시삭이 유다의 경건 성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이 예루살렘에 모였느니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불렀으므로 나도 너희를 불러 시삭이 세상에 넘겨 놀라셨단지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경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요시하매 여호와께서 그리스로 경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스로 경계하여 자기를 종으로 보내어 나의 눈으로 시삭이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쓰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떤지 알게 되리라 하시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금과 왕궁의 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빼앗은 자 르호보암이 그 대신에 눈으로 판결을 만들어 그물을 지키는 청하 침대를 세워놨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들어갔다가 정실로 돌아가셨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경계하고 유다의 사람들로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물을 들키사 당연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이 죽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였으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올 때 나이가 40세라 예루살렘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주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아모니아이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삼전자 이후에 속고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호보암 사이에 한창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선들과 함께 노매 다윗성이 상사되고 그 아비야가 그를 지시하여 왕이 되니라. 13장 아비야와 여호보암의 전쟁. 여로보암 열의 첫째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와 사람 우리엘의 딸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우세 아비야는 사무엘의 만든 40만 명을 타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형 40만 명을 타여 그와 대결한지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야의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모두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문하러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탈거하게 하셨으니 신것을 너희가 알 것이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난 그가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폐하고 남방군과 작병을 따름으로써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을 대적했으나 그때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으느냐. 이제 내가 또 다윗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여 한다. 너는 큰무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름다운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품소를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굴 만나고 인수하지 말하였으나 이 말을 끌고와서 상인을 포장한 자마다 험한 신대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름다운 소녀 너희 사람들이 순종으로 매일 아침대로 여호와 앞에 번들 드며 분양하며 또 큰 산에 진사를 놓고 또 큰 등대에서 그들의 장마다 불타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이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앞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손대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여 여호와는 너희 뒤를 불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 자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만나며 여호와께 부르시고 제사장들 앞을 보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소리 지르되 하나님 여호와와 온 이스라엘 아비야와 유다 앞에 서치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 서성한 자 하나님 그 대선에 넘치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극한 강사들이 침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사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 대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니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서 그의 성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들과 여사와 그 동들과 에브론과 그 동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침을 입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열렛을 거느려 아들 스물들과 딸 열렛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사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수첩책에 기록되냐. 14장 아사가 유다 왕입니다. 아비야가 그 조선들과 함께 노매 다윗성이 상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경륜을 향하여 이런 지단과 산당을 없애고 조선을 깨뜨리니 아사를 살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평안을 없애매 나라가 그저 평안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싸움이 없으니라. 그가 경관 성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이들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에 우리가 빛나니 우리가 이 성들을 건축하고 그 주의 성과 가운데와 문과 비전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상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고 예, 그리스도를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찾는 자가 30만 명이요 대남 중에서 사람들 잡으며 활전한 자가 20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란 사람과 그를 지하여 군사들을 거느리고 마리사에 이르매 아사가 지나가서 마리사의 사자굴짜기에 다녀를 앉히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힘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우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산들 앞에 서시니 그 사람들이 도망한 자 아사가 그 함께 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고 가야 그까지 이르매 예 그 사람들이 없어지고 사람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평안하였으나 물에 담물로 인해 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성을 뺏어 물리게 하시니 우리가 그 모든 성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물리하고 또 짐승들이 천막을 치고 양과 나팔을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15장 아사에게 하나님이 오대자를 아사에게 임하시매 그러나서 아사를 자유되 아사와 믿다와 베냐민의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와 함께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내가 만일 그를 치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니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자가 어디였으나 그리고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서 치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일어나여 사람의 출입이 편하지 못하니 이 나라와 저 나라 서로 쳐서 이 성과 저 성이 또한 그 하여 비차 상하려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권한으로 요란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너희는 항의하라 너희의 성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는 상급이 있으나 하니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르세 여를 꼬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장 물건들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뺏은 성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양식 앞에 있는 여호와의 길을 지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물을 모으고 에브라임과 문화사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 왕이 시몬 세대들의 그 이웃사람의 모이고 그가 노래하여 물건 중에서 소출병과 여호와의 양식 침을 넣어 여호와께 기설을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원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대성 안을 망하고 죽인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큰 소리로 치며 비와나 불러 여호와께 맹세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하여 여호와를 찾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더라. 아사 왕이 어머니 마가 아사의 가장 목숨을 만들었으므로 아사 그의 태위자를 펴고 그의 우상을 찍고 바비론 신에까지 섬기고 살았으니 상당히 이스라엘 중에서 지하지 않으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그 하나님과 자기가 그 하나님과 은과 금과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의 계승 시원에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며 16장 이스라엘 왕 다윗과 유다를 쳐올라와서 나라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와 아사에게 원하지 못하게 하게 한지 아사가 여호와의 전국 강과 왕궁과 은금을 내어다가 탄생의 사람 아람 편한 자세에 보내는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 사이의 약조하자 내가 당신의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하사와 세운 약조를 드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내가 다시 아사 왕이 나르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들을 치되 이용과 탕과 아르마인과 아들의 모든 군고선들을 쳤더니 아사 왕이 온유다 무리를 보내고 바사가 아람을 통쳐든 불과 지물을 분발하다가 예와와 미사를 건축하였더라. 선견자 하나님 그때 선견자 하나님과 유다와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에게 그가 왕이 선에서 벗어나나이다. 두 사람과 두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혐의가 심히 많지 아니하리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성에 넘기시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당을 두루 관찰하사 30으로 타기를 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를 왕이 만명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옮겨 두었으니 이는 그의 나라의 근원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더라. 아사가 죽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되신 39년에 그의 다리 형들과 매우 위독했으며
있으나 영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냐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뒤 사실 이령 후에 죽어 그의 후손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성을 위하여 파도던 유실의 물이 가상사되 그 시절에 그들만 등 가게 한 자리를 다시 채워삼이고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17장 여호사와 유다의 왕이 되다. 아사엘 여호사와 시대 신하의 왕이 되었으므로 강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등반 성대군들을 준비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는 관내와 행성들에 영문을 두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와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정결을 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냐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힘을 따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가 여호사에게 힘을 드었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그가 진실로 여호와의 길로 성전들과 아사람 성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그가 왕이 있은 뒤 성전에 그의 방백들 헤나엘과 오바랴와 사랴와 나달을 모여 유다 여러 성벽에서 같이 하고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냐와 사랴와 아사엘과 승령과 요나단과 아브냐와 도비야와 도바냐 등 레위 사람들 보내고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람을 보냈던 그의 여호와의 법절을 유다에서 같이 되 그 모든 유다 성들로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여호사와 함께 하시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람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에게 힘을 드리며 어느로 복음을 받았고 아랍의 사람들도 진승되고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다. 여호사와 시장 전망가여 유다의 경관 요소와 구슬을 론출하고 유다 여러 성의 군사를 만나고 또 예루살렘의 그 유명성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으로 이러하냐. 유다의 수관 총장 중에는 아카가 얻기 위하여 큰 용사 30만명을 건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명을 건넸고 그 다음은 시기야를 아마시아니 근자길 여호와께 주도 이르는 자 큰 용사 20만명을 건넸고 베냐민의 수관 중에 큰 용사 엘리야는 활과 방패를 든 자 20만명을 건넸고 다음은 여호사와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명을 건넸으니 이는 나 왕을 모신 자요 이외에도 온 유다 경관 성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다.